자, 안녕하세요. 북스강 카페 여러분. 자, 오늘도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테네 부분을 할게요. 전 시간에는 스파르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죠. 야,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좀 약간 정치와 역사 측면에서 좀 다르게 이제 전개됐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아테네는 초창기 때 귀족적으로 운영되었고 정통적 허용 귀족들이 폴리스 국정을 주도했다. 자, 이때 정통적 허용 귀족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각 부족에 있었던 귀족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테네는 이네 개의 부족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폴리스를 국정을 주도했다. 귀족들은 명문가족 가문으로서 권위와 막대한 토지와 재산, 그리고 기병으로서 군사적 공헌을 바탕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초기 때는 이제 귀족이 정권을 장악했고, 그때, 뭐냐, 주력이었던 기병이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의 특징은 자기가 피를 흘린 만큼 좀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병으로서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주요 정치적 권리들, 주요 정치적 요지들, 권리들이나 지위들은 다 귀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변화가 이제 기원전 6세기 때 나타나는데요. 되게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귀족들이 정치 독재를 반대해서 시민들이 참정권을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 밑에는 배경이 쭉 나오는데요. 자, 우선 신민운동 이후 활발한 교육활동을 통해 수공업 생산 덕에 부유한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들이 등장을 했고요. 자, 이들 귀족층에 대항해서 자신의 정치 요구를 했죠. 그래서 BC 6세기 때는 그 당시 아테네 그 방출된 잉여 인구들이 이제 구성된 신민도시와 아테네 모시 간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유한 농민들, 상인, 수공업자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다수의 중장보병층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들 군사적 공헌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자, 이들은 귀족층에 대응해서 자신의 정치적 참여를 요구했는데 그 배경이 된 것이 이제 군사와 관련된 거죠. 자, 이때 군사 전술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의 기병 준수의 전술에서 다수의 중장 보병에 참여하는 팔랑크스제가 변화됐다. 팔랑크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긴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병들이, 뭐냐, 쭉 나열돼 있죠? 대열을 짜고, 앞으로 이제 한발한발 전진하면, 앞에 있는 기병들이 달려드는 걸 막고, 날아오는 화살을 또 방패로 막고, 해당은 밀집 대형의 형태의 전술 형태예요. 그래서 종전의 기병 중심의 어떤 전술 형태가 팔랑크스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 중장 보병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자비로 무장할 수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중간 보병에 주로 충원된 세력이 바로 이렇게 상품화폐 경제에서 성장했던 중농 이상의 농민들, 부유한 상인들, 수공업자들이다. 자, 이들은 과거에 비해 재산과 군사력 공헌에서 위상이 증대됐고, 그만큼 이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높아졌다. 예. 자, 이게 이제, 1차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C 6세기 때 1차 변화가 일어났고,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고요. 다음 그 단락에서는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서 BC 5세기 때죠.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이제 빈민들이 해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그에 걸맞는 또 정치적 권리를 또 주장했다. 예,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면요. 자, 아테네 민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요인들이 또 있었다. 그는 해군 기반 전술 확대와 해군 전력이 강하다. 이거는 이제 BC 5세기 때,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형성되죠. 델로스 동맹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정치 참여할 동안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노동을 대신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예 노동력이 확보되는 경제적 요인도 있었다. 그래서 군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자, 아테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직전부터 대규모 함대를 거느렸지만, 해군 운영이 본격화된 거는 델로스 동맹의 결성 이후다. 자, 요게 약간 도중에 빠진 얘기가 있어.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에 대규모 함대를 거느린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그렇다고 아테네가 뭐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뭐, 그 해군이 으뜸 강하다? 그런 인식을 심어준 건 아니었고요. 하여튼, 함대는 있었어요. 대규모 함대는. 그런데 이제, 주로 2차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볼수 있듯이, 함대하고는 페르시아 함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전투 같이 이제 중장 부분을 통한 육군 병력이 뭐냐면 그 싸움을 주도를 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이게 막대한 이제 페르시아 해군들 막아야 되겠다. 강력한 그 페르시아 해군을 막았다. 그래가지고 아테네가 그 당시 그 아티카 운강을 개발해서 모은 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테미스토크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정치가인데 그 사람의 권위를 받아서 해군력을 확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종전에도 해군이 강했지만 그 후로는 더 강해졌어. 그래서 이제 이후에 3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해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재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테는 해군 이런 인식 자체가 이때 페르시아 전쟁 후에 이제 형성된 거죠. 자, 해군 운영이 본격화된 것이 델로스 동맹의 결성이다. 이 델로스 동맹 자체가 이제 해군을 하려면 함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함선 비용을 각국이 폴리스에든지 각출해가지고 그 금고로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동맹이에요. 예, 델로스 금고를 바탕으로 이제 한 건데 원래는 델로스 섬에 있다가 아테네 시내로 이제 옮겼죠. 자, 델로스 섬의 해상 동맹이었으므로 해군력 양성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해군력을 운영하는 자금은 동맹 금고에 충당되었지만 해군의 주축인 노병 인력은 주로 아테네인이 채워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병인데 이게 약간 오기가 있었네요. 예. 노병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비무장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별다른 그 무장을 갖추지 않고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노병은 이제 노를 젓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그배 구조를 보면 보통 우리가 갈리선이라고 했죠. 갤리선. 예. 갤리선 형태. 이게 이제 후에도 이제 계속되는데 되게 갤리선은 도수하고 노를 이제 가지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돛을 이용해갖고 이제 발을 하다가 속력을 좀더낼 때는 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노꾼이 뭐냐면 많을수록 뭐냐면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전쟁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대포가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노를 빨리 져가지고 그 옆에 이제 그 배를 충돌하는 거죠. 적군의 배. 이걸 이제 충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홀라멀 틈을 틈타서 거기에 갈고리를 건너서 이제 던져가지고 그 배에 있었던 전투병력이 타가지고 서 싸우는 육방식 형태로 하는 그런 형태야. 그래서 이 노병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특히 이제 아테네 해군 같은 경우에는 3단 노선이 돼가지고 많은 노병이 또 필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층민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가진 게 몸밖에 없잖아요, 얘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스웨덴 하층민들이 많은 그 군사적 공헌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정치적 권리도 또 주장을 할수 있었죠. 자, 그래서 종전에 부유한 평민들로 구성됐던 중장 보병 전술에서 소외됐던 아테네 하층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자, 그들은 이제 해군 복무 수당에서 생계 부담을 벗어나고 정치 활동을 할수 있는 여관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 때 하층민에게 실제적으로 정권이 확대된 보다 완성된 민주정치가 가능했다. 요거는 이제 수당제와 관련된 거죠. 페리클레스의 수당제. 근데 이 수당제에서 돈은 어디에 나올까요? 두 가지에서 나올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아테네 해상구역.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죠. 델로스 동맹에서 그 각출한 델로스 기금. 그래서 요런 해상구역과 델로스 기금을 계속 이제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한? 그 아테네 패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이때부터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를 시작한 거죠. 데모크라시라는 정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민들이 예전에 육체 노동을 주로 했는데 이들이 이제 빠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죠. 이거는 해외에서 이제 공급된 노예 노동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노예 노동이 있기 때문에 아테 민주주의가 뭐냐면 지탱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민주주의가 좀 다른 건데. 그래서 그 노예 노동력은
그 당시 아테네 민주정의를 위해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자, 아테네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과 노예라고 추정했는데, 바로 이들 덕분에 아테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정치 활동할 수 있다. 자, 노예들은 시민들이 직접 담당한 생업과 가내 농업을 대행해줌으로써 시민들이 부담 없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다. 이때 노예는 이제 스파르타의 노예와 다르죠. 헤르트와. 헤르투 같은 게 집단적 노예라고 했죠. 그래서 할당이 되지만 사고 파는 대상은 아니라 했어요. 매매 대상은. 근데 요때 노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고 파는 노예. 우리가 생각한 정육직 노예야. 그리스 로마 노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노예들이 그 생업이나 가내 농업 같은 거 노동을 대신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시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시간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발전 과정은 귀족의 권한을 제한하고 하층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 확보, 폭력적인 정권 장악을 통해 귀족 세력 억제, 그 다음에 부족 개혁을 통해 귀족 세력의 기반의 확파와 중간층의 어떤 실질 착조권 확보, 그 다음에 이제 하층민의 어떤 실질 착조권 확보 순서로 진행됐다. 네,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그 솔론이나 페이스타토스, 크라이스트네스, 페리클라스 등등등 여러 이제 뭐냐면 사람들 이제 그 개혁 방향들을 쭉 한번 개관을 했어요. 예, 요 표시는 제가 한거 아니에요. 예. 자, 이거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또 이거 그 여기 적어놓은 건데 누가 그렇게 스캔을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거 요 내용은 아니고. 자, 그럼 먼저 볼 것이 뭐냐면 BC 6세기 때그 등장했던 솔론이라는 사람이죠. 솔론. 자, 솔론을 이제 알기 전에 이제 그 전에 그 스티릭 배경을 보면요. 앞에 언급된 BC 6세기 때 들어가면 아테네와 그 당시 아테네 신민도시 간에 그 교육이 활발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보병층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귀족들과 대립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편은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상품화폐 그 경제에서 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근데 상당수는 뭐야 몰락을 했어.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이런 몰락한 계층들은 대개 보면 이제 돈을 많이 채무 그 뭐냐면 짊어지게 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드레콘 법에 보면 그다음에 부채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예. 자, 이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때 솔론이 이제 집권할 때는 이렇게 앞에 언급했던 전자, 정치적 갈등을 둘러싼 부유평민과 귀족과의 대립, 그다음에 후자, 그다음에 이런 채무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양극화를 통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어떤 갈등, 이런 이제 뭐냐면 그 계층 간의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솔론의 입장일 때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겠죠. 그냥 놔두면 사회가 분열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솔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혁 정치를 실시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론의 개혁 목적, 이렇게 하면, 그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아이고. 자,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 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06년 기출문제 나왔어. 네. 솔론 개혁의 목적이죠. 일단. 자, 그만 읽어볼게요. 자, 솔론의 시대는 변화 혼란의 시대였다. 시민운동 이외에 활성화된 교육과 수호 덕분에 부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단 한편은 홍작과 부채로 고통받는 빈곤한 자들이 맡아졌죠. 그래서 이제 폴리스가 분열되고 무질서한 상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솔론은 혼란에 수습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계층 간에 이제 딱 중간에 서가지고 중립적인 자세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래서 솔론의 별명이 뭐냐? 예전에 기출 예문에도 나왔지만 조종자라는 별명이 있어. 조종자. 그래서 조종자란 말 나오면 다 무조건 솔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가 해결할 문제는 참정권 분배와 그 다음에 시민들 간의 경제적인 불균형 문제죠. 자, 참정권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와 누구의 문제, 부유한 평민들과 그 다음에 귀족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민 간의 경제적 불균형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채무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뒤에 부분은 근권 정치와 관련된 거죠. 근권 정치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죠? 아테네 시민을 4개 부분 나눈 다음에 재산 구매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근권 정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앞에 참정권 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1계층 나오고 2계층이 있고 뭐 3계층이 있고 4계층 이렇게 했는데 굳이 뭐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그 정확한 명칭은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 1계층은 뭐 펜타코시온 메디노이, 2계층은 뭐 기사들, 그다음에 시피아스라고 하죠. 또 그다음 3계층은 제우기타이 뭐 이런데 요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테테스라는 계층이야. 테테스. 테테스는 시민계층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빈민계층이야. 그래서 이제 테테스는 실제로 앞에 1계급과 2계급 같은 게 나름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냥 민회나 시민법정에 참석할 수 있어. 예. 그냥 무슨 발언권도 없고 그냥 참석할 수 있는 권리야. 근데 욕 당시는 그렇게 이제 뭐 주목받지는 못한 계층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 수병으로 활동했던 계층들이 어떤 계층이나 수병이라는 게 이제 노군이죠. 정확히 말해서 노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테테스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솔론은 400인 협의회를 만들죠. 원래 아테네가 몇개 부족으로 구성이 됐냐면 4개 부족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각 부족당 100명씩 구성해서 400인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400인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족당 100명씩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각 부족의 영향력이 있는 현황 귀족들이 발언권이 강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페리클라스 때는 아니 페리클라이스테네스는 이걸 좀 문제점 해결해서 500인에도 개편하죠. 나중에 그다음 시민법정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민법정 같은 경우에는 계층의 구분 없이 추천으로 이제 참석을 하는 식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시민법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권한을 더 강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클라스예요. 페리클라스. 그래서 이제 페리클라스는 이 시민법정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사법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해졌는데 자 보면 자등 아테네 제도와 정비와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을 성문화시켰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서기에도 없는 내용이죠.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테네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기본적인 법률을 성문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문화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시민들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드레콘법에 의하면 그 당시 뭐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됐어. 근데 이걸 금지시켰어. 그리고 기존의 부채를 말소시켰죠.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공급받아? 이제는 시민들이 아니라 외국인들로 공급하.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해요. 법을 딱 공포해서. 자, 여기는 이제 보면, 자, 그 당시 이제 시민들의 경제 불균형 관련돼서 빈곤한 시민들의 부채를 말소하고 이외에는 임신을 담보로 한 부채 관계를 무효화 공포한다. 그래서 이 법을 임신의 관계로 한 담보로 한 부채 관계를 규정한 법이 드레콘 법인데 7세기 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 법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솔론의 정책은 법률과 제도 정비에 통해 귀족층의 부당한 지배를 방지한 소극적 차원에 머물렀다. 이게 그 솔론의 그 뭐랄까요? 한계죠. 근본적인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시 법률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그 귀족층의 어떤 부당한 지배를 방지하려고 그 귀족층의 원천적인 어떤 이런 근본적인 것들 사회적 양극화나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만 피상적으로만 그 문제점만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방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테네 정치적인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솔론의 그 정치 한계를 써라. 요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사 강자의 기준에 따르면
자, 근데 뭐그 외에도 다른 책에서는 뭐 서양사 총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의 정체, 사회적 질서의 근본적 개혁이 미흡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족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거 이제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솔론 개혁의 의미를 이제 써가면 어떻게 쓸까요? 예, 여기는 없지만 일단은 한 개도 물어봤으니 의미도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답을 이제 어떻게 쓰냐, 의미를. 자, 일단은, 물론 귀족 계급의 어떤 그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뭐냐면, 타파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상대적인 거예요. 자, 아이고, 이게 얘가 민감하네. 자, 그래서, 그 당시 귀족 계급이 독점적으로 했던 정치적 지배 구조를 타파했다. 지배권을 이제 타파한 것보다 지배권을 축소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귀족 계급이 독점적 정치적 정치적 지배권을 축소시켰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인 거야, 이것도. 예, 정책 결정에서 시민의 발언권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요두 개를 통해서 뭘 했냐? 앞으로 진행된 이 민주주의를 이제 민주정을 나간 이행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가도기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왜냐면 민주정치라는 게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 가도정치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가도정, 가도기.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가끔 이제 서양사 총론도 읽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읽다 보면 이게, 빠진 부분들이 남아. 이게 서강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기존의 서계나 서총에 없는 내용들이 빠진 부분을 이제 집어넣는다는 좀 약간 이게 있거든요. 다른 관점이나 이렇게 새롭게, 하는 관점에. 그래서,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혼합해서 읽으면 이해가 확확 될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솔론의 이제 근권 정치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정치예요? 그렇죠, 참주 정치예요. 참주 정치. 자, 참주 정치 딱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죠? 헤이시스타토스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헤이시스타토스는 그주 계층이 빈농층을 지지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 앞부분은 부유한 농민층,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빈농층에 지지를 했고, 이들에게 땅을, 뭐냐면,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중성 농민층으로 육성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다 보면, 그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죠. 그러면서 시민 공동체 의식 강화에 주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도 솔론의 개혁을 계승했지만, 솔론처럼 이렇게 공동하게 모든 사람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주로 부자들의 땅을 뺏어다가 빈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들 중소 농민화시키고, 시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근데 이제 그의 정치 형태는 좀 개발 독재, 참주정 형태가 좀 왕정하고 비슷한 형태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권력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반참주 운동에 부대끼쳐서 이제 붕괴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나름대로 페이스타토스 때그 당시 형성됐던 중농층 있죠? 중상층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서 지지를 받고 개혁을 했던 사람이 크라이스텐데스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박정희하고 이제 전두환 때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중상층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독재 정권을 붕괴시킨 군사 정권을 붕괴시킨 사람들이 대개 보면 넥타이 부대라고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페이스타투는 기원전 546년, 545년 무력을 써서 참주가 된 후에, 그 전에 이제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여기 빠진 게 있는데 메가라 전투가 있어. 메가라 전투. 자, 이 메가라 전투에서 그 당시 최하층 빈민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시켜 좀 보세요. 자, 귀족 세력이 견제하고 추방된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해 토지가 없는 농민들을 분배함으로써 이들을 자연농민이나 중소농민층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빈농들 영농자금을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대중영합주의 요런 이제 정책을 했죠.
또 그는 상업도 이제 장려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상공계층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대대적인 토목공사, 건축공사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날만 일자리 창출했다, 취업 기회를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아테네 공동체 재전을 거행했다. 요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예, 인구에서 중요하다는 거는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요거는 무슨 거냐? 좀 배워두세요. 파나타 이아와 그다음에 디오니시아 이렇게 있어요. 예, 판 아테나 이아와 디오니시아 그를 원래 민중 축제였는데 이걸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 종교 축제로 만들었죠. 그 대중들의 어떤 인기를 사는 정책들 있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자 그러나 이제 문제점도 있죠. 일종의 이제 박정희식 개발 독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성장을 시켜놨지만 정치적으로는 아테네의 민주적 정신을 억제하고 그의 개인 권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아테네의 비민주적인 어떤 참조지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당시 기원전 510년에 페이스타토스의 일가를 참조적으로 축출했다. 여기에서 이제 볼게 뭐냐면 앞에 이제 페이스타토스 때 이게 축출된 게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그 시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피아스 그 아들. 그래서 시피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 못했어. 네, 그리고 이제 하는 인기도 없고 하니까 그 당시 페이스타토스 때그 반참중 운동을 펼쳤던 크레스테네스가 다시 귀국을 해갖고 이를 추방을 해가지고 결국엔 정권을 장악했죠.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폭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책에서는 그 서강에서는 계몽주의적 같은 측면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크레스테네스 때 참주정을 이제 등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도평 추방제를 시작했죠. 예. 그리고 이제 크레스테네스 때또 뭐냐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400인의 해를 500인으로 바뀌고 행정 개편을 한 거죠. 그럼 보면 자 아테네 민주정의 실질 개혁은 크레스테네 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크레스테네스는 아테네 데모스의 지휘를 받아서 민중들의 침입 입어 귀족 세력의 온상이었던 귀족의 혈연 부족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4개의 혈연 부족 구성됐다고 그죠? 이걸 폐지하고 그러니까 종전의 트리플 순환이면 헌적 트리플 순환이며 자 이거 새로운 지연 부족을 창수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4개의 혈연 부족을 없애고 그 해안과 평원 산악지대 지역에 고도 분산된 10개의 새로운 부족을 만들었다. 그래서 부족제 개편에 따라서 400인 협의에 500인 바뀌고 500인 협의로 바뀌고 민회 활동을 이제 강화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해체 과정을 보면 일단은 4개의 혈연 부족이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보면 이걸 트레이프스라고 해요. 트레이프스. 예, 초창기 트레이프스는 혈연 부족이라는 뜻이야. 자, 이걸 데모스라는 조그만 행정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데모스에 이제 민중들을 이제 등록을 시켜. 등록시키고 다시 이제 이걸 몇개 묶어요. 그래서 요 데모스를 이제 뭐 내륙의 중간 행정구, 그다음에 중심 도시의 이제 중간 행정구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의 중간 행정구 이렇게 이제 데모스를 또 묶어요. 그리고 내륙에서 뭐 한두 개, 도시에서 한두 개, 해양에서 8번까지요. 이렇게 해서 해안에서 한두 개, 내륙, 도시, 해안가에서 이제 한두 개를 빼가지고 뭐냐면 하나의 부족을 만들어요. 요때 부족하고 달라. 요때 부족은 혈연적인 성격이죠. 요때 트레이프스는 같은 트레이프스지만 행정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건 노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마도 초창기 때는 혈연 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트리프스가 나중에 행정적인 부족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몇개 이제 부족을 만드냐. 하나, 둘, 셋, 넷, 10개의 부족을 만드죠. 예. 그래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각각 100명씩 이렇게 착출했죠. 100명씩, 100명씩. 그래서 400인을 구성했는데 여기에서 몇 개씩 구죠? 50인에 50명. 그러면 딱 계산 나오면 제가 이제 수학 못하지만 금방 나오죠. 500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 일단 네개 현안 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안을 장악하는 귀족들의 발언권이 강하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는 400인이 뭐냐면 구성 회의할 경우에는 아테네 이익과 전 아테네 이익과 귀족들 이익이 부닥칠 경우에는 누구의 이익을 따르겠어요? 여기는 그렇죠. 자신들의 귀족적인 이익을 따르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제 인위적으로 섞어 모아가지고 새로운 부족, 각 지연별로 뭐냐 다른 그런 부족들, 혼합 부족들이 이제 하나의 부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계층 여러 계층도 있겠죠. 그러면 종전의 현황 귀족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아테네의 어떤 전 이익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귀족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는 당연히 누구의 이익을 따르겠어요? 그렇죠? 아테네의 이익을 따르게 되죠. 네, 이런 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족제 개편과 함께 이제 400인 협의회도 500인 협의회로 바꾸고 민회 활동도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지만 이제 뭐냐 문제점도 있죠. 크리스티네스 개혁은 실질적인 참여권을 누린 자들은 아테네 중간층이 중장보병이야. 왜냐 이거는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지금도 돈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하층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해. 돈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 하층민들은 생계 부담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뭐죠? 예. 그 당시 이제 실제 참여는 중간층의 중장부층, 그다음에 부여 평민들만 하게 되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테네 민주정부를 정비했지만 실질적인 거는 못했다 그거죠. 그걸 이제 누가 했냐? 페리클라스가 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층민들은 국가의 정치적과 군사활동에 참여할 만한 경제 여유와 여가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한계를 보면 여기는 이제 요거 한 개만 적어놨지만 다른 책 서양사 총론에 보면 아르콘 같은 고위행정직의 피선거권은 앞에 그 설련 때네 계급 중에 두개 등급의 신분으로 계속 제한을 하고 있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업적도 있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책에 이제 보면 시민법전을 이제 바꿨죠. 그래서 500인 구성 방식으로 시민법전을 같이 이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실제 사법권을 보유하게 됐고 그다음에 시민전사단 10명이 장군으로 교대 지휘를 할수 있도록 했죠. 그 군사위원회 설치해가지고 그 시민전사단이 10명 예, 장군을, 그 교대로 지휘시켰다. 그래서 10명의 장군이 전사단, 그러니까 시민군들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죠. 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군사위원 10명의 장군들이, 시민군, 그 아테네군을 뭐냐면 이끌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만든 장군이 실제로 나중에 페리클레스 때는, 전문적인 이제 최고 지휘자가 되죠. 그러니까, 실권자가 되죠. 그래서 페리클레스도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라곤하고 아라우파고스에는 무교수 권한을 더 축소시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죠. 아까 얘기한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 당시 델로스 동맹 결성과 아테네 해군의 선장은 하층민의 정치 참여를 가능했다. 종전의 하층민의 생계 때문에 정치 활동을 벌인, 여력이 없었죠. 함대 노병으로 요것도 뭐 5기인 같은데 자 복무하게 되자 정치와 군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자 이런 여건에서 알피아데스와 페리클레스가 실질적인 이제 민주정을 앞당기는 데큰 역할을 하는데 일단 이 알피아데스는 예전에 키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키몬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키몬과 대립됐던 인물이야 그리고 이 나중에 알피아데스는 페리클레스의 일종의 정치 스승 역할을 하는 거야. 뭐하고 비슷하냐면,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정치적인 어떤 제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피아데스는 노무현이고, 페리클레스는, 지금 문재인하고 보시면 돼요. 예, 비슷하잖아, 지금 정책 방향이. 자, 그래서 알피아데스는 기원전, 4세기 중엽에, 뭐, 이게, 하여튼, 4세기 5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네. 4세기 중엽에 귀족대 정치 조직인 아라우파고스에 대부분 권력을 박탈하고 그 권력을 미네 500인 협의회 시민법전에 이전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알피아데스의 업적이죠. 알피아데스 업적서 한번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피아데스는 곧 암살되고 페데크라스가 그 뒤를 이었다. 자, 페데크라스는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시험물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페데크라스는 추첨을 통해 간지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직의 배심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하층민 정치 참여를 지냈다. 그러니까 수당제와 선출제 이렇게 했죠. 돌아가면서 이제 뭐냐 간직에 취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법정이나 행정관직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할때 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델로스 기금에서 나오죠. 델로스 기금. 그 다음에 해상구역 등등. 자, 그리고 이제 델로스 동맹의 기반으로 아테네 권력을 강화하고 파르타 신전을 했다. 이 파르타 신전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자료 나오죠. 무슨 양식이죠? 네, 도리아 양식. 그래서 도리아 양식은 이제 기둥이 머리 기둥의 주두가 제일 단순한 초기 양식이에요. 자기 동그 친구들 피디아스가 이제 만들었던 양식인데 이 파르테논 신전 건축 비용도 델로스 기금이나 해상구역 이런 걸 통해서 했죠. 그래서 아테네를 미화했다. 그래서 아테네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전쟁 때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약간 이제 그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테네의 어떤 그 재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로써 하층 시민의 그 참정권을 행사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등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이게 되게 짧게 설명돼 있어요. 이게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적어놨는데 페데크라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서계에서 서강의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더 추가하자면 일단은 이제 민의 권한을 강화해서 입법권을 독점했고 상대적 500인 권한을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정부 기능으로서 이제 아까 그 크라이스트 때 만들었던 그 당시 군사위원회 그 당시 그 군사위원회에서 장군의 권한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페리카스도 그 장군을 통해서 이제 지휘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시민법정의 권한을 되게 강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그 법정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 1심제도 운영을 했고 모든 사건을 다루는 일반 법정으로서 이제 1심제 운영했고 배심원제를 실시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법정 그 판결 외에도 재판 외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입법인 행정기능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역할을 했고 탄핵 권리, 법 집행 정지 권한 등등 오히려 헌법재판소 기능까지 또 이렇게 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대 그리스를 뭐 사법 중심 민주주의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04년과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게 좀 빠졌는데 아테네의 시민권을 제한시켰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그 당시 관리추천제 수당제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하게 됐는데 특히 수당제는 빈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단어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아무리 이제 아테네가 뭐 델로스 기금이나 해상무역 발달을 통해서 끌어모은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아테네 시민단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시민권을 제한한데 그래서 양 부모가 아테네인 경우에만 자식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시민 자격을 폐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단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이건 노마하고 좀 약간 다른 모습이죠. 노마 같은 경우는 시민권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노마제국을 유지하는 새로운 피를 공급 계속 받았잖아요. 이거는 뭐 아테네뿐만 아니라 스파르타도 마찬가지. 스파르타도 시민권 자체를 잘 뭐냐면 엄격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스파르타가 펠로포네소스 전쟁이나 여러 가지 전쟁을 겪다 보니까 성인 남자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들이 점점 축소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000명 정도밖에 안 남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군대가 유지되겠어요? 예. 자,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테네 민주정의 이제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아테네 민주 한계는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에서 아테네 민주는 여성, 노예,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켰다. 등등. 그래서 소수의 선택받은 시민들, 남자 시민들에 의해서 소수 지배체제였다. 뭐 이런 맥락에서 쭉 있는데, 그만 볼게요. 자, 아테네 민주정은 이천원 폴리스의 자유민, 남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그 참정권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아테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국제적 여건에 따른 결과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의 민주적 특징을 보면 첫째, 그거는 폴리스 국가, 소규모 국가에서 가능한 직접 민주정당. 요번에 노마하고 볼수 있어. 그러니까 노마 하면, 이게 민주정치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테나 달려. 아테네는 이제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뭐냐면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정치죠. 근데 이 노마라는 곳이 땅덩이 크잖아.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치는 겉으로는 민주정이지만 실제로 그 노비데스 중심, 그러니까 원로원 중심의 어떤 그 집단 지도체제야. 이게 좀 다르죠. 간접 민주정치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와 시민법정에 직접 참석하고 교대도 간직에 맡으면서 국가를 공동 운영했다. 간직은 되게 민회에서 추천 선출되는데 1년 임기의 중임 제한이 있었다. 자, 시민법정에 추천으로 선출된 배심원들도 재판을 담당했다. 둘째는, 자, 그 아테네 민주정은 20살 이상의 성인 남성들만 참여한 것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의 여성이나 외국인, 노예들 배제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교과서 이제 알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은 좀 약간 다르게 좀 정의할 필요 있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외국인은 뭐 인종적으로나 언어나 뭐 다른 걸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외국인하고 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아테네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만 예전의 선조들이 외국에서 왔거나 아니면 한쪽 부모가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민권 법에 비해서 외국 규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 대표 페데카스의 그런 자식들도 페데카스 부인이 누구였어요? 다른 도시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도 어떤 외국인 취급받는 거죠. 예. 하여튼 이렇게 외국인의 범주가 우리가 생각한 외국인 범주보다 더 훨씬 넓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민주정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남성 시민들의 누리는 집단적 자유였으며 인간 개인의 누리고 있는 보편적 자유가 아니다. 집단적 자유였고 보편적 자유는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자유였다. 특히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된 신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다른 지역의 비민주적 정치 상황과 비교할 때 아테네의 상황들은 특수한 특유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가를 공동 운영한 경우로 민주주의 역사가 중요한 전례가 되었다. 자, 그리고 아테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기여해서 그리스의 대표적 강국을 선장했다. 특히 이제 아테네는 마라톤 전투, 이게 몇차 전투죠? 그렇죠. 2차죠. 살라미스는 3차죠. 그래서 이제 승리의 주역으로 그리스 내에 정치적 영향을 크게 강화됐고, 전쟁 이후에 결속된 델레스 동맹은 아테네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테네 위력과 영광은 펠로포네스 전쟁을 패배로 계급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아테네 권력 기반 델로스 동맹이 해체되고 그 당시 아테네 영토의 함대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패권에 계속 도전해서 제2차 해상 동맹을 제1차 해상 동맹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제1차 해상 동맹은 델로스 동맹이에요. 델로스 동맹은 해상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그래서 이제 두 번의 해상 동맹이 있어요. 이게 1차, 2차 통해 강력한 해상 국가의 면모를 재현하고 했지만 과거처럼 그러니까 델로스 동맹처럼 결속을 유지하지 못했다. 결국에 아테네의 부당한 간섭과 동맹국 이탈 때문에 또그 안에 그 동맹국 전쟁이 반발했고 그 후에 아테네 동맹에 대한 그 통제력이 상실됐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좀 볼게요. 예. 자, 그리스와 이제 페르시아 관계를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밑에 단락부터 읽을게요. 자, 그리스와 페르시아 관계 크게 두 식으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무력 대결 구도와 그 다음에 외교적인 어떤 그 구도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전쟁은 대표 기원전 5세기 때 무력적 대결 구도로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 기원전 4세기 때 펠로포네스 전쟁 이후부터는 그 당시 그 페르시아는 직접 그 전투를 해갖고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그 아테네 분열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부분은 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것만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실제로 펠로포네스 전쟁 그 과정에서 그 후에 그 당시 페르시아가 이렇게 아테네 내분을 아테네 그리스의 내분을 이용해서 그 당시 서로 간의 이간질 등 이의제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또 영향을 행사하면서
이런 간섭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강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에 이제 마케도니아가 필리포스 2세나 그 당시 그 알렉산더가 그 당시 그 페르시아를 원정하려고 했던 것도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 그 전에 이간질을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든 그리스인들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분노를 그리스 사회에 널리 확산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그 페르시아를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에 대한 어떤 그 분노, 요 페르시아가 전에 아테네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그 아테네 그 내분에 개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리스인들 어떤 페르시아 적대감들이 페르시아 원정을 페르시아 원정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보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원정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난다. 근데 1차 원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지 못했어. 왜냐면 자연재해 때문에 가다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이때가 그 페르시아 왕은 그 유명한 다리우스 1세죠. 예. 네.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돌아왔고, 2차 때부터 이제 뭐냐면 제대로 전투가 일어났죠. 이게 이제 마라톤 전투야. 이 마라톤은 아테네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인데 원래 그 페르시아는 함대를 두 군데 입고 왔어, 군대를.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그 당시 아테네 북쪽을 공격하고 또 함대를 입고 와가지고 아테네의 어떤 연안을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북부 지역에 이제 군대가 들어오니까 아테네는 적은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니까 일단은 어디에 몰빵했냐면 그 아테네 평원 그 마라톤 평원에 몰빵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중장 보병이 그 페르시아 군병을 그 당시 밀집되고 격파했죠. 그리고 나서 이 중장 보병이 빨리 돌려서 30km 열심히 뛰어 달려가지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아테네 해안가에 도착해서 다시 이제 2차 공격이었던 페르시아군을 아테네 해안에서 막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차 원정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살라미스 전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타야 전투했어요. 이 프라타야 전투는 살라미스 해전에 비해서 크게 뭐냐면 중요한 전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스파르타 중심의 그리스 연합군이 그 당시 격파한 전투야. 그 페르시아군을 그 외에도 이제 에게의 상호섬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또 대패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패했지만 6전에 스파르타군이 텔로필 전투에서 싸우다가 졌죠. 그 영화 레오니다스 나온 그런 전투 있죠. 자. 그렇다고 이제 세 번에 거쳐서 이제 뭐냐면 페르시아 공격을 막아냈지만 페르시아인들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의 재침에 대비해 해상 동맹이었던 델라스 동맹을 결성하고요. 이게 이제 1차 해상 동맹이죠. 맹주인 아테네를 중심으로 에게에 대한 방어 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전쟁 패배 이후 한동안 에게 지역에 벗어나 있었지만 그리스 내부로 인 펠로폰네소 전쟁을 이용해 다시 에게의 국가로 복귀했다. 자, 그 당시 페르시아가 왜 에게 쪽으로 이제 들어왔냐? 동지중해 지역에 그 당시 페르시아를 지원했던 지역을 페니키아 상인들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그 당시 에게나 동부 지중해 패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와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자, 페르시아는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스파르타군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교과서는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서양 중심적 어떤 세계관을 이제 기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뺀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당시 스파르타 지원을 대가로 소아시아의 그리스의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기원전 4세기 때 참고로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 그리스의 국가들, 그러니까 이오니아 지역이죠. 이 이오니아 지역은 페르시아 확장하는 과정에서 요 소아시아 그리스 국가를 장악을 했어요. 이오니아 지역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이 반란을 누가 그냥 지원을 해주냐면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예. 자, 지배,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빼앗긴 이제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국가들, 그 연안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다시 이오니아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지배권을 되찾았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4세기 때 그리스인들 정치에 빈번하게 개입했다. 페르시아는 테베죠. 테베와 코린도스를 지원해서, 코린도스 지역에서 스파르타 코린도스 전쟁을 벌이게 했고, 기원전 387년에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요거 나올 것 같아. 안탈키다스 평화 조약을 맺게 돼요. 요거. 자, 이 안탈키다스 평화 조약은 뭐냐? 페르시아는 안탈키다스 평화를 통해 그리스 통제하였다. 즉, 요 내용이 나와요. 요 관련된 내용이. 페르시아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다른 그리스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며, 평화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은 페르시아 왕이 직접 통치했다고 공표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래서, 지배권을 확립하고라는 말은 이제, 조약 내용에 없겠죠. 이건 목적이죠. 그리고 요 내용부터가 뭐냐면, 이 안타키데스 평화의 내용이죠. 그래서 종전의 현상 유지 정책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아테네 여러 그러니까 아테네 비롯한 여러 도시 국가들을 통제하겠다. 그래서 어떤 놈이 튀는 걸 막겠다는 거죠. 네, 자기가 통제 아래 아테네를 비롯한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비롯한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자기 밑에서 통제하는 거구나. 근데 누가 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그 뒤에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이면 튀는 애가 나와가지고 이 형상 유지 정 형상 유지 그 세력간의 현상 유지를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도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국가들을 서로 분리시켜가지고 통일하지 못하게 형상 유지 정책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약 페르시아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죠. 자, 그래서 이는 이제 그리스 국가들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페르시아에 대적한 대규모 강국의 등장을 방지하고 페르시아 왕의 정치 영향을 등에 휘둘렀다. 이건 그 목적과 뭐 정치 의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목적을 쓰면 요거 쓰고 요거 같이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외에도 페르시아 왕은 그리스 내부에 개입해 자신의 영향을 가시하곤 했다. 방면 내분에 버리던 그리스인들은 각자 자국의 사절을 페르시아에 파견되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외교 경쟁을 벌였다. 자, 이거는 뭐, 뭐가 비슷하면 그 명나라가 여진족들 분열했잖아요? 분열 정책을 했죠. 이의제. 그래서 이들을 이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하고, 그때 여진족의 각 추장들은 자신의 이제 명나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뭐, 그 명나라 수도였던 북경에 사신도 파견하고, 인지도 파견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명나라는 그 여러 이제 여진족들이 단결하면 큰일 나니까, 이들을 분열시키려고 계속 이의제 해갖고 이간질 시켜놓고 현상 유지 정책을 하고 그래야지 자기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펼쳤죠.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그 기원전 4세기 때그 그리스 정책이에요. 요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안타키다스 평화 조약은 요걸 잘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페르시아가 큰 영향을 행사했다서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는 페르시아는 부정적 인식이 표출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소크라테스. 그래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를 그리스인의 타고난 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인의 내분을 멈추고 서로 단합하여 페르시아에 대한 공동원정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대한 공동원정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나 알렉산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그 전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반 페르시아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공동원정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이 알렉산더를 좀 지지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단합을 해서 그 당시 알렉산더와 함께 페르시아 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좀 한계도 있어요. 뒤에 있겠지만 이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이제 알렉산더처럼 큰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정치 체제가 종전의 폴리스의 어떤 연합 체제 그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 인식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뒷부분이니까 그때 이제 보기도 하고요. 자, 훗날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원정을 구상하고 실현한 것도 페르시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자, 그럼 폴리스 체제의 세태를 볼게요. 자, 펠로포네스 전쟁 이후에 그리스의 폴리스 체제는 세태 조짐을 보였고, 폴리스의 물질적 기반과
인적 기반은 현저히 약화됐다. 폴리스 체제 쇠퇴를 촉발시킨 원인은 빈번한 전쟁, 그리고 폴리스의 자원 소모였죠. 왜냐,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모되죠.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까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카르메니아 전투의 일까지, 자, 1세기 동안 그리스 폴리스는 숱한 전쟁에 시달렸다. 뭐, 대표적인 전쟁도 나오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코린도스 전쟁, 아테네 해상 동맹 결성과, 그 다음 아테네 그 제2차 그 해상 동맹이에요. 그때 그 제2차 해상 동맹 안에서 동맹군 전쟁. 그 다음에 스파르타와 테베의 패권 다툼. 그 다음에, 그 앞에 언급했던,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레오트라 전투도 이제 대표적인 그 전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대포의 관할, 둘러싼 성전 등에 들 수 있다. 자, 그것들은 강국 폴리스, 스들이 패권 다툼이나 군소 폴리스 간의 지역적 이해 대립에 비롯된 것이고, 폴리스에 계속된 소모전 속에 물질 기반이 약화되고 독자적 생존 능력이 상당 부분 해석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서 이렇게 든 것이 폴리스 자원 소모에 대한 관련된 구체적 이해죠. 전쟁을 계속하면서 내보남으로써 그 당시 병력 자원,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떤 자원들이 소모됐다.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는 스파르타죠. 이 스파르타는, 처음에는, 육군 강국이었죠. 그래서 중장 보병, 이제 강력한 보병 군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거야. 전쟁에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파르타 시민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중에 페리오이클들이 끼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붙이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는. 더 나아가서 스파르타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부터 이제 페리오크에는 이제 투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는 오히려 스파르타 시민보다도 그 당시 페리오크 같은 근사람들이 주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또 뭐냐면, 그 당시 헤로트 있죠. 네. 이 헤로트도 뭐냐면, 얘네들도 이제 해군을 이용을 해요. 하도 병력 자원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는 스파르타 시민들이 이제 전쟁 안 나가려니까, 용병까지 끌고 와갖고 이제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먼저 점점 쇠퇴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인적 기반 약화가 나왔네. 이건 여기에서 이제 앞에 언급했던 내용들 이제 좀 더, 인적 기반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자, 인적 기반 약화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것은 공동체 유대의 약할 뜻하는데, 폴리스를 구성한 시민단 내부의 군혈이 이제 돼서 결속이 약화되고, 시민단 분열은 기원전 4세기 때 부쩍, 심화된 빈부의 갈등이 있었다. 예전에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 빈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서강에 보면, 이거는 이제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사를 하는 기부금을 줬어.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공공자원을 이용을 하는, 경향이 되게 강했는데, 이 부자들이 나중에 들어가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부자들 예전 시사, 기부금 같은 거 잘 안 주려고 해. 공역 부담을 기피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전에는, 만약에 경제적인 부담이나 공역 같은 거, 자기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시사하고, 기부금을 냈던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폴리스의 기능, 아테네 기능이, 시민들의 어떤 결속이 약화되기 시작하죠? 예. 요 내용들이 나온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자들은 전쟁과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제 부담을 거부했고, 특히 공역 부담을 기피하려고 했다. 예전에는 5세기 때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부금 부담이나 공적인 어떤 부담을 기피하려고 했다. 공역은 부자들이 시민들이 개인적 시사를 통해서 국가의 공공행사나 공익사업에 경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공역은 폴리스의 공동체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공역 비피는 그 폴리스의 위기가 직결된 문제다. 폴리스의 세태 형상은 업무에 또 전문화 양사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정치가들이 장군의 등장, 원래는 장군직을 겸했는데 장군이란 특별한 전문직들이 등장하고, 용병들이 등장해요. 용병들. 예. 이런 것들이 군대 전문화 직업화 같은 게 등장하죠. 자. 그래서 폴리스 체제에서 시민들은 비리 전문가로서 국가를 교대로 통치하는 가능이 존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표님 추천제 이런 것들이죠. 기원전 4세기 때 차츰 업무의 전문화 양상이 나타났다. 예전엔 정치가가 장군직을 겸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페데크라스죠. 페데크라스. 페데크라스는 그 당시 장군이면서 정치가였어요. 예. 이제는 장군과 정치가 분리돼요.
그래서 따로 선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군사적 업무에 전문한 장군뿐만 아니라 군대 전문화와 직업화를 이제 초래했는데, 용병들이 등장하죠. 시민군 대신에 점점 이제 용병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군사 업무 외에 재정 분야에도 전문적 관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4세기 때 재정관직도 장군과 마찬가지로 투표를 선출했다. 자, 이러한 양상에도 이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유대는 점점 약화되어 폴리스의 체제를 쇠퇴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폴리스인들이 자신이 군대도 가고 정치도 참여하고 재정도 하고 담당하고, 그래서 모든 이제 국가 업무에 대해서 물론 전문적이지 않았지만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일이 꼭 자신의 일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적극 참여하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뭐 용병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정치가가 정치하고, 전문적 관료가 뭐 재정 행정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폴리스에 대한 의식이 점점 약화돼요. 폴리스에 대해 민감하게 되고, 둔감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그 이때만 나타나냐? 그게 아니야.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 때는 더 그래요. 헬레니즘 제국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뭐 관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민들이 이제 국가 공동체 문제에, 폴리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주의적 경향이 띄게 되죠. 자, 폴리스의 세태 속에 폴리스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국가상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에도 폴리스에 대한 대안적 구상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범그리스주의 주장 이소크라테스, 아까 이제 이소크라테스는 그 페르시아 막교에서 그 당시 마케도니아 힘을 연합해서 같이 그들을 이제 막았고 그들을 정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구상 자체도 좀 한계가 있어요.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인들의 화학과 통합적인 공동 원정을 강조했지만 폴리스 체제 해체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폴리스의 보존과 독립을 바탕으로 그리스인의 연합체를 구성한 거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성하지 못했죠. 제국이라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있고, 기존의 폴리스 연합 체제만 형성된 거야, 그리스인데. 이건 로마하고 약간 대비될 수 있어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폴리스 체제가 처음에 로마라는 폴리스에서 이제 거의 시민 도시 국가죠. 폴리스와 비슷한 도시 국가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이제 전쟁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제국으로 발전돼 나가잖아요. 예. 자, 폴리스의 인적 물적 기반이 약화된 동안 그리스의 신흥 국가들 부상한 것은 북방의 마케도니아 왕국이죠. 원래 이 마케도니아 왕국은 원래는 이제 같은 그리스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북쪽에 살고 문화적으로 좀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그리스인들에게 야만인 취급받았다.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여러 도시 그 부족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필리포스가 이들 부족들을 통합을 했죠.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개혁을 통해서 정복 활동을 통해 봉건왕국을 설립했고, 특히 이 사람은 이제 그 지역에 자기 지역에서 개발된 금강을 통해서 그 당시 군사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이 오랫동안 테베에 이제 인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밀집대형 보병 부대를 좀더 참신하게 더 개량을 했어. 그래서 창도 뭐그 5m 더 길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손흥민의 보병 밀집 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대기족 출신으로 이제 우수한 기병대도 같이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그리스 정벌하게 돼요. 자, 그때 이제 그리스 정벌할 때두 명이 나타나죠. 마케도니아에 대항하자 하는 데모스테네스. 대 피리포스 연설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연합군, 군민군을 찬성하자. 그래서 그 당시 마케도니아와 개판 싸우자. 그리고 칼케도니아 동맹 결성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소크라테스는 이제 반대 경향을 보죠. 오히려 필립 2세와 손을 잡고 페르시아 치자. 자, 결국에는 이 필립이 그 케도네아 전투가 있죠. 이 케이도나 전투였는데 발음하기 좀 힘든데, 그 서역에서는 이제 케도노아 전투라고 하죠. 케도노아. 예전에 전투 시험문에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아테네 테베 연합군을 격파하죠.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때 이 케도노아 전투를 주도했던 아테네 테베 연합군을 주도했던 그 사람이 앞에 언급했던 마케네 대왕에서 싸우자는 데모스테네스야.
그래서 이 데모스테네스가 한번 싸우다가 헨리 2세와 그 알렉산더 그 아들 네, 쫓겨나고 그리고 도망가고 말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이후에 그 당시 그 스파타를 제외하고, 스파타는 그 당시에 이제 힘이 없었어요. 벌벌이 없었고, 제일 쉽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그리스 폴리스를 규합해서 콜린도 동맹을 결성하죠. 이걸 또 다른 말 헬레네스 동맹이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인들 연합, 그 소원이었던 페르시아 원정을 가게 하는데, 그때 때마침 암살당해. 그리고 나서 이 암살, 누가 암살했는지 이게 지금도 설이 많아요. 심지어 알렉산더가 죽였다고 설도 있고, 그 뭐냐면 하여튼 부인이 죽였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즉위하니까 그 그리스 내 반마케도니아 세력들이 또 들고 일어나죠. 어린 놈이 즉위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냐 군대 이끌고 그리스를 토벌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쓴맛을 보여주고, 테베는 아예 그냥 싹그리 없애버리고, 아테는 좀 살려줬어. 함대가 필요하니까. 그러고 나서 군대 이끌고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페르시아 원정을 나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캐도니아 전투의 그 의미가 중요한데, 이거는 단순히 전투가 아니라 이 캐도니아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그 고종기가 끝나고 그리스의 고종기가 끝나고 헬레니즘 시대에 넘어가는 어떤 기점이 되는 전투고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아까 예전에 말했지만 그 당시 이제 폴리스의 주권이 박탈되고 폴리스는 기본 정체가 바탕은 고대 그리스가 어떤 마감하는 종말을 깨하는 전투였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전투죠. 캐도니아 전투.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원전 4세기 중엽부터 마케도니아 필립포스 2세는 폴리스의 세력 약화를 이용해서 그리스인들에 대한 정치 영향을 강화시켰다. 마케도니아 풍부한 자원, 특히 이제 풍부한 자원이라는 것은 은강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했고요. 막강한 군사력. 이 막강한 군사력은 아까 뭐라고 했죠? 예. 그 당시 이제 그 소농 중심의 자유로운 소농 중심의 팔랑크스제 밀집 보호군 그 부대와 근데 이 팔랑크스제는 아테네나 뭐 테베의 팔랑크스보다 창의 길이가 5m 더 길었어. 그만큼 더 싸울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주 기조들의 우수한 기병력, 우수의 기병. 네, 이런 걸 바탕으로 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때까지 계속 이어받아요. 예. 네. 자, 하여튼, 그 전투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호국적 왕권을 강화하고, 마침내 케이로야 전투에서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을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이때 이제 대항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데모스테네스라고 했죠? 여기는 안 나와있죠? 데모스테네스. 외우기 편하죠? 크레스테네스? 크레이제우고 데모스테네스. 외우면 돼요. 예, 그래서 데모스테네스가 국민군 창설을 주장하고 칼키도니아 동맹 결성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필립하고 대입해서 캐도니아 전투했다가 도망쳐 나가서 결국 패배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왔냐? 이거 서청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거예요. 제가 서강 얘기를 하지만 서양사 강좌 집중 얘기를 하지만 서양사 강좌 부족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보충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캐도니아 전투에 그리스의 폴리스 연합군이 최종적으로 승리였다. 이로써 이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색공필 자, 이로써 이게 안 나오나? 이게 안 나오네. 이게 나와야 되네. 예, 그렇죠. 자, 처음부터 써봤어. 이게 안 되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많이 쓰려고 해도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 그 넘어갈게요. 자, 폴리스는 기본 정치라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마감했고, 이로써 폴리스의 독립된 주권이 박탈되고, 그리스는 마케도니아 왕국에 예속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건 잘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예. 여기가 이제, 뭐냐면, 뭐와 관련된, 캐도니아 전투의 정치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정치적 의미. 문화사적 의미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문화사적 의미는 앞장에 이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이때 고종기가 끝나고 무슨 시대로 넘어가죠? 그쵸, 헬레니즘 시대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끝을 알고 있잖아요. 예, 무슨 전투죠? 헬레니즘 끝은? 그 유명한 전투죠. 자, 헬레니 끝은 우리가 악티움 해전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 헬레니즘 제국들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시작은 이제 헬레니즘 시작은 무슨 전투냐면 케르네 전투야. 그래서 케르네 전투는 시작, 끝은 악티움 해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상당히 좀 효율적 공부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리스 문화를 볼게요. 뭐 그리스 문화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 아니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